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연 안전할까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한호연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호연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4년에 일본의 마운트 곡스, 2016년에 홍콩의 비트피니스 등 해킹 사례는 전부터 발생해 왔잖아요. 가상화폐는 지금까지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거래소 해킹은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2014년 마운트 곡스의 4천억 원대 사건에 이어 이번에 6천억 원대에 가까운 해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개인키가 있는데요. 이를 분실하거나 누가 훔쳐가면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한 지갑에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관하게 되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거래소 시스템의 보안이 허술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개인키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키는 가상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상화폐의 핵심은 개인키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거래소 UBS이 해킹으로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이제 남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소도 이번 일본 거래소 해킹과 동일한 수법으로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네. 내부자에 의한 해킹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점들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보안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취약한 요소입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네. 방화벽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이나 보안 인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수조 원이 거래되는 데 비하여 보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해킹도 가능하고요. 외부에 의한 해킹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는 방화벽조차 없는 곳도 있다니까 놀라운데요. 게다가 해킹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에 대한 공격,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아마도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인증이라는 절차가 없거든요. 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 해킹, 피싱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경우는 개인키만 알아내면 쉽게 가상화폐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키의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거래소 보안을 강화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안 인력의 확충과 함께 방화벽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장비를 우선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준하는 보안 체계도 도입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가능하면 여러 지갑에 나눠 보관하고 이에 대한 키 관리 위한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보관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거래 정보도 반드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통제도 지금보다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거래소 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늘려 1차적인 예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식 거래 시스템으로는 해킹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게 됩니다. 네. P2P 거래 체계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킹을 예방할 수 있고요. 투자자의 경우도 가능하면 분리된 저장 매체, 즉 하드웨어 보안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한호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